나는 인싸다 아싸다? 교실에서 마공이들은 어떤 타입인가요? 아님 땡땡이 진짜 재밌어 라는 말을 듣는 타입인가요? 오늘은 마청 캐릭터를 보며 자신이 어떤 타입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딜 가든 존재감 뿜뿜하는 사람들이 있죠? 마치 손오공처럼요. 친구들과 노는 것을 가장 좋아하는 타입이라서 새학기에 가장 먼저 학급 친구에게 다가가는 것도 이 사람들입니다. 누구와도 잘 지내는 붙임성과 활달함이 이 타입의 가장 큰 매력이겠죠? 쉬는 날은 일단 친구에게 전화부터 거는 사람이 나다? 손오공과 같은 타입이겠네요. 이 타입은 혼자서도 아주 잘 노는 타입이 많습니다. 집에선 유튜브도 보고 운동도 하고 책도 읽고 게임도 하고 밤늦게까지 하느라 학교에선 자주 졸기도 하고요. 한자 연구에 푹 빠진 조도사나 기장도사처럼 한 가지에 푹 빠져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이 타입은 한참 무언가에 집중하다 보면 주변 사람들과 연락이 종종 안 될 수도 있으니 이 점은 참고해야겠네요. 책임감이 큰 사람들이 어딜 가든 반장 노릇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천세태자도 이런 사람에 속하겠죠? 이 타입은 자신이 맡은 과제나 임무에 최선을 다하려는 마음이 큽니다. 하지만 천세태자처럼 자신의 역할을 버거워하는 모습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너무 힘들 땐 주변 친구들에게 도움을 좀 청해보는 건 어떨까요? 상상치도 못한 곳에서 웃음을 터뜨리게 만드는 개그왕이 있죠. 마천의 개그왕은 누가 뭐라 해도 동자입니다. 매우 진지한 상황에서도 방귀를 뿡 뀔 수 있는 사람 정도 돼야 개그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동자처럼 엉뚱하지만 미워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죠. 오늘은 마천 캐릭터를 보며 마공이들은 어떤 타입인지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마공이들은 네 가지 타입 중 어떤 타입인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번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마덕으로 찾아오겠습니다.